밤사이 광주에 있는 대우전자 공장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서 수억 원대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대형 냉장고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쌓여있는 전자제품의 불이 계속 번지자 소방관들이 냉장고를 끌어내려 진화에 나섭니다. 대우전자 광주 이 공장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건 어젯밤 11시 50분쯤. 불이 나자 소방차 50여 대와 소방관 300여 명이 긴급 투입돼 진화 작업에 나섰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왔을 때는 이미 이쪽 부분에서 상당히 화쇄가 강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때 바로 초기 단계에서 광주 본부서나 이제 전 소방력을 다 동원을 했죠. 공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현재까지 소방서 추산 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창고 안에 쌓여있던 냉장고와 세탁기 등 고가의 전자제품들이 모두 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그냥 소품 자재 있죠, 자재. 여러 가지 괜찮냐고. 소방당국은 창고 출입구 안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대우전자 공장은 광주로 공장을 옮기기 전인 지난 2009년 인천에서 불이 나 38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정입니다.